안녕하십니까. 만남정진입니다. 오늘은 100년 쟁기 DS7 색다롱 쟁기 나는 영상과 쟁기 난을 룸라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쟁기 조절할 때 앞에 쟁기는 땅에 닿고 뒤에는 약간 뜨개그름 주먹으로 들어갈 정도로 뜨개그름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박할 때 쟁기가 잘 가라진답니다. 그 맞지 않으면 잘 가라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삼져주시고 맞춘 거는 이 잉크를 돌려서 당기고 빼고 하면 된답니다. 인공파종지 인공파종 준비를 위하여 헤비를 뿌리고 대나무를 쳤다가 다시 쟁기를 하고 있는 실제 영상입니다. 이 밭은 이 중작지는 수년간 제가 김작을 해왔던 것이고 황토밭으로서 돌이었기 때문에 종속 4단 빠른 속도로 쟁기질을 해도 무관합니다. 작업할 때는 사륜 연결을 해서 작업은 종속 3단 중속 4단 도로 하면 된답니다. 처음 경작하는 곳, 처음 쟁기질 하는 곳은 땅 속에 돌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빠른 속도로 작업은 하면 안 되고 저속으로 가다가 필요한 땅 속에 쟁기날이 파손되지 않도록 멈추거나 쟁기날을 살짝 들어올려서 작업을 한답니다. 전기 공간에서 사내시면 배적 부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하게 되면 용이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저 쟁기날 하나도 작년에 장애물에 걸려서 파손이 돼서 새로 전체 통으로 바꿔서 색깔이 달랐답니다. 쟁기 작업 숙련도에 따라서 고속 작업, 빠른 작업을 해도 되지만 처음 하는 곳이나 숙련도가 경우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고장나면 농기기 센터에 가가지고 수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빨리 하다가 괜히 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례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쟁기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남정진입니다. 오늘은 100년 쟁기 DS7 색다롱 쟁기질이라는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쟁기질은 우선 안전하고 그리고 쟁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이 땅속을 알고 나서 돌이 많은 곳은 조심해서 쟁기를 해야 된답니다.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고 기계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